저는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는 첫 번째로 적분, 두 번째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세 번째로 삼각함수의 적분입니다. 먼저 적분입니다. 적분이란 넓이와 부피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미적분학의 중요한 연산 중 하나입니다. 이것을 구하려면 이제 구하고자 하는 부분의 넓이나 부피 대상을 그림처럼 직사각형으로 아주 잘게 쪼갠 뒤 구할 수 있도록 한뒤이 작은 조각들을 이제 시그마로 모두 합쳐서 원래 구하고자 했던 값을 구합니다. 종류입니다. 첫 번째로 부정적분이 있는데 함수 f(x)가 있을 때 미분에서 f(x)가 되는 함수들을 f(x)의 부정적분이라고 합니다. 즉 미분의 역과정을 뜻합니다. 두 번째로 정적분입니다.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적분 구하는 방식을 특정 구간 AB에서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주어진 함수 f(x)의 특정 구간 AB에서의 적분 f(x,dx)를 구하여 도형의 넓이나 부피를 계산하는 데 쓰이는 적분 방식입니다. 미분과 적분과의 관계입니다. 함수 f(x)를 미분하면 f'x가 되고, 함수 f'x를 적분하면 이제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관계인데, 이제 그림을 보시면 3분의 1x 세제곱을 미분하면 x제곱이 되고 x제곱을 다시 적분하면 3분의 1x 세제곱이 되는 이제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때 fx, f'x의 적분을 구할 때 어떤 식을 미분하면 이제 f'x가 되는지 생각하면 구하기가 쉽습니다. 다음은 예시입니다. 이 사진은 그 토이스토리라는 영화의 애니메이션 제작 과정을 따온 것인데, 이제 미분과 적분을 사용해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곡선의 기울기를 분석해서 더 정교하고 부드러운 곡선을 완성을 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입니다. 미분과 적분을 서로 연관시키는 두 개의 정리이며, 미적분에 관한 기본 정리로서 미적분의 근간이 되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1입니다. 함수 ft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면 다음과 같은 이제 sx는 이제 s'x는 fx를 만족시킵니다. 여기서 sx는 그림과 같이 이제 a부터 x까지 곡선 부분의 넓이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증명해 보면 먼저 sx를 도함수로 나타내 줍니다. 그러면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때 델타 x분의 이제 이러한 식이 나오는데, 이 분자 부분을 그림으로 살펴보면 이제 a부터 x 더하기 델타 x 부분의 넓이 빼기 a부터 fx 부분의 넓이까지를 뺀 이제 델타 x s 부분의 넓이가 나오는데, 이제 이것을 인테그랄로 다시 바꿔주면 인테그랄 x부터 x 더하기 델타 x는 x ft dt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적분 평균값 정리라는 것을 사용할 건데, 이제 이것은 함수 f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면 등식 fc는 b-a분의 1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를 만족하는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이제 저희가 이 적분 평균값 정리라는 것을 정의할 때 a에서 b까지 인테그랄의 넓이를 저희가 직사각형으로 나타낼 건데, 이게 a부터 b까지 길이가 b-a이고, 이거 곱하기 fc가 이 인테그랄의 넓이와 같게 해주는 c 값이 존재한다는 게 바로 적분 평균값 정리입니다. 그래서 이 평균값 정리를 사용하면 이제 아까 말했던 델타 S의 부분을 직사각형으로 바꿨을 때그 넓이를 이제 FC 델타 X로 나타낼 수 있고, 이제 델타 X를 없애주면 결국에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때 FC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원의 그 정의 조건 자체가 닫힌 구간이므로
C 범위는 X 이상, X 더하기 델타 X 이하로 놔둘 수 있고, 델타 X가 0으로 가면 X 값이 요구에 X에 도달하기 때문에, 이제 이 FC 값도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가면 결국에 FX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S 프라임 X는 FX가 증명이 됩니다. 다음은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2입니다. 함수 F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함수 G가 함수 F의 임의 부정적분일 때, 예, 다음이 성립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명하면, 아까 이 사진과 같이 SXA 넓이를 가져와서, SX라는 식을 가져와서, SX가 이제 FX의 부정적분이라는 걸 저희가 또 알고 있으니까, 이제 또 다른 부정적분인 F, 라지 FX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라지 FX를 SX 더하기 적분상수로 정의를 할수 있고, 이제 이 식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A와 B를 대입해줘야 하는데, 이제 각각 대입을 해주면, 라지 FA는, 오타가 났는데, SA 더하기 C, SA, 그래서 SX에 A를 대입해주면, 인테그랄 A에서 A까지. 그래서 0이 나오고, 결국에 라지 FA는 C가 됩니다. 그리고 B를 대입해주면, 라지 FB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T DT 더하기 C로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라지 FA가 C인 걸 아까 구해줬으니까, 이거를 라지 FB에 대입을 해주면, 라지 FB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T DT 더하기 라지 FA가 되고, 결국에 이것을 옮겨주면,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2가 증명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삼각함수에서의 적분의 예시를 사인, 코사인, 탄젠트 세 가지씩 가져왔는데, 먼저 사인 세 가지입니다. 인테그랄 사인 x ax dx, 인테그랄 사인 제곱 ax dx, 인테그랄 사인 세제곱 ax dx를 이렇게 각각 구해봤고, 코사인은 인테그랄 코사인 ax dx, 인테그랄 코사인 제곱 ax dx, 인테그랄 코사인 n승 ax dx를 이렇게 세 가지 보여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젠트인데, 인테그랄 탄젠트 ax dx, 인테그랴 탄젠트 제곱 x dx, 인테그랄 탄젠트 n승 ax dx, 이렇게 세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감사합니다.